이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 8층에만 저 뷰가 저렇게 탁 트인 곳이 있어요. 이 건물을 특이하게도. 사실 여기가 싸긴 싸요. 이 정도 평수에 보증금 800에 월세 이제 88만 원이거든요. 네. 보통 이렇게 렌탈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하지 않아도 24시간 매장 돌아가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고 오픈을 하시잖아요. 그때 그게 마음처럼 좀 되셨는지. 백종원 아저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잘 되는 가게만 가서 보지 말고 안 되는 가게를 가서 뭔가 봐야 된다. 무인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. 꿈을 꾸고 계신 젊은이들이 많아요. 네네.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? 하던 일 열심히 하셔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공간대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. 두 아들의 아빠고요. 네.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예요? 사무실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가고 있습니다. 공간대업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원래 저는 10년 회사 생활을 했었고요. 근데 아시다시피 회사 생활하면은 언젠가 또 나올 거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하는 도중에 공간대여까지 지금 열게 됐습니다. 공간대여 시작할 때 뭐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?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서 아는 건 별로 없었고 요것도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듣긴 했어요. 근데 지금 머리에 남은 건 없는데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 중에 두 분께서 에어비앤비 쪽을 하세요. 에어비앤비에도 공간 빌려주고 그런 거잖아요.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. 여기가 이따 올라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뷰가 좋아요.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고 임대료도 괜찮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. 제가 또 중고차 사업을 했었으니까 책이 많으니까 뭔가 그런 북카페 느낌 나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면 잘 될 것 같다. 그래서 하게 됐죠.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? 원래는 제가 회계 일을 했어요. 재무회계. 재무회계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제 사업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죠. 그러면 대표님, 네. 일하던 곳에서는 연봉은 얼마 정도나 됐는지 여쭤봐도 되나요? 연봉 한 5천만 원 좀 넘었어요. 네. 지금은 퇴사를 하신 거예요? 네네, 그쵸 그쵸. 여기가 렌탈 사업 하시는 곳이에요? 네, 맞아요. 여기가 저희 렌탈 사업하는 그 곳입니다. 8층이네요. 네, 8층. 8층에 사무실을 얻은 이유가 있나요? 이 건물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 8층에만 저 뷰가 저렇게 탁 트인 곳이 있어요. 이 건물을 특이하게도. 그래서 여기를 택했죠.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. 네, 이거 이쁘죠. 이거를 인테리어를 저희가 했어요. 수작업으로 고생하면서 진짜 한땀한땀 해서. 그럼 인테리어에 총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? 대략 한 1,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이런 책장 같은 게 있잖아요. 저희가 나무 하나하나 큰 판을 사다가 다 잘라서 재단하고 뭐 바니시 작업이라든지 하고 뭐 또 그 갈아낸다고 하죠. 뭐 나무 막 결 낸다고 또 갈아도 내고 막 그런 작업을 다 했는데 이 나무 사는데 한 260만 원 정도 들었고 뭐 바닥 같은 건 사람 불러서 했어요. 이런 데는 바닥은 한 75만 원 주고 저희 또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? 두 개? 저 유리문 두 개가 150만 원이에요. 저거 설치하는데 여기 싱크대 여기 보이시는 이 싱크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. 이런 싱크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.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이거 네.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. 그쵸, 올리긴 했었죠. 여기 이쁘게 찍고 사실 지금 저녁인데 낮이 오면 뷰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. 앞에 산도 있고 구름에 막 하늘에 막 이러면 좋습니다.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가봅시다. 앞에가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에요. 네. 좀 이런 느낌? 하늘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. 연인들이 만약에 온다 이런 느낌. 경정공원이에요. 그래서 뭐 주말에 놀러 오시는 분도 많고 되게 좋아요. 그냥 이렇게 앞에 뻥 뚫려 있고 또 물이 있고 저쪽 앞으로는 또 산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또 하늘 있고 날씨 맑은 날 보면 진짜 이게 힐링 돼, 힐링.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보고 있기도 좋고. 네. 전망 좋은 카페 뷰 그런 느낌 나네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스크린 이런 거 다 있잖아요. 저희도 이런 거 다 달았어요. 보시면. 스크린 내려옵니다, 저희도. 빔 프로젝트 여기 있잖아요, 이걸로 이제. 여기서 축구 이런 거 봐도 요즘에 아시안게임 축구 같이 보면 아주 신났겠죠, 그래서. 렌탈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한 이제 1년? 1년 정도 됐죠. 운영을 사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되나요? 사실 여기가 싸긴 싸요. 이 정도 평수에 보증금 800에 월세 이제 88만 원이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요.
그리고 이 일 하는데 문 열어놓고 손님 받으면 되지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그거 하는데 또 돈 들어가겠죠. 여기 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주말에 와서 사용하고 평일에는 손님이 정말 없더라고요. 평일에는 그래서 단가도 많이 낮춰놓고 했는데도 그래도 별로 없고 금토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가 안 나오는 구조면 하지 말아야 된다. 주말이 꽉 일단 안 찼어요.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죠. 보통 이렇게 렌탈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24시간 매장이 돌아가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고 오픈을 하시잖아요. 그때 그게 마음처럼 좀 되셨는지. 글쎄요. 이 사람들이 오면 일단은 분위기는 이렇게 뭔가 북카페스럽고 잔잔하고 조용하지만 실제로 온 사람들은 다 술 먹고 가더라고요. 술 먹고 음식 시켜 먹고 여기서 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치우러 오면 이 사람들이 또 술 먹고 일찍 안 나가잖아요. 그러면 뭐 새벽에 또 와서 청소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면 저희는 못 자고 있잖아요.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냄새도 또 빼야 되고 여기를 또 뭐 전기불은 제대로 꺼놨나 막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많더라고요. 이 사람들이 또 나갈 때 주차 정상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아 언제 나가지? 그걸 또 계속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. 잠 못 자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돈은 또 많이 안 돼. 그러니까 오토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이거에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. 월세랑 관리비 뭐 이런 거 따지면은 한 그 100만 원 좀 넘어가거든요. 월세가 88만 원에다가 관리비 또 한 20 얼마 나고 하니까 그 정도만 뽑아내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월에 금융토 돈이 안 나왔고 그거 안 나오는데 또 일은 뭐 아무튼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지금은 없죠. 스토어를 닫았습니다. 그럼 1년 정도 총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나 나오셨어요? 한 500 정도 됐지 않았을까요? 아까 인테리어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? 인테리어 한 1000만 원 들었죠. 집기류랑 다 사고 뭐 다 하는데 다 사고 배치하시는데 손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4명이서 했으니까 그것도 인건비 따지면 이거 만드는데 한 달 정도 좀 넘게 걸렸거든요. 이렇게 8시, 9시에서 새벽 2, 3시까지 결과적으로는 얼마 손해 보신 거예요? 와, 뭐 월세 나간 거를 메꾸지 못한 그런 부분들 여기 인테리어 들어간 거 1000만 원 저희 4명 인건비 한 명당 300씩이라고 하면 켠 200이죠. 그럼 여기 운영했는데 손실 난 거 한 700 황금 3000 되겠네. 수업료를 좀 크게 치르셨네요.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는데 또 씁쓸하네 이것이. 저희가 촬영 일자를 잡을 때 네네. 멘탈 스튜디오가 실제로는 이렇다 이런 거 좀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진짜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 사실 옆에 멘탈 스튜디오가 또 생겼어요. 아, 또 옆에 있어요? 있어요. 네. 하나 더 있더라고. 잘 되셔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. 어떨지.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실패죠.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.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네. 가장 큰 실패 요인 꼽자면 상권 분석을 좀 제대로 안 했다. 너무 잘 된 데만 본 거예요. 잘 되는 거. 우리도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. 그냥 막연한 기대감. 그런 게 조금 있었고 단점이나 실패했던 케이스들을 분석을 안 했던 거네요. 그렇죠. 백종원 아저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잘 되는 가게만 가서 보지 말고 안 되는 가게를 가서 뭔가 봐야 된다. 사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좀 알겠더라고. 네. 대표님 지금 이거를 안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. 그럼 여기 사무실 계약은 언제까지예요? 내년 7월까지예요. 내년 7월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. 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다. 와, 그것까지 따지면 이거 철거하는 거? 와, 그러면 진짜 한 5천만 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? 네, 그럴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누가 안 나타났어 그러면 원상복구 해줘야 되거든요. 여기 이 건물주한테 부동산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. 근데 또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네. 본업만으로는 그 삶이 충당이 안 되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렌탈 사업이라든지 무인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. 꿈을 꾸고 계신 젊은이들이 많아요. 네네.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하던 일 열심히 하셔라. 제가 뭐 성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긴 뭐하지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섣불리 하지 마라. 일단은 돈이 들어갔잖아요. 더 중요한 시간도 많이 들어갔어요. 궁금한 게 여기 인수하신다는 분이 네. 나타나면 얼마에 넘길 생각 있으신 거예요? 제가 말을 못 드려요. 왜냐면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더 이상
안 한다고 하면 누가 오신다고 하면 완전 감사합니다.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를 보시면 다 좋아하세요. 왜 이 공간을 놀리고 있어, 너무 아깝다,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재밌긴 재밌었어요. 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꾸며가면서 그 사무실이 변해가는 과정들. 사실 그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거든요. 여기 만들면서 그런 거 보면은 추억이긴 하죠. 저희 사실 1년 전에 중고책 사업으로 인터뷰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, 네네. 지금 그 영상이 또 엄청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렌탈 사업은 잘 안 됐지만 하시던 중고책 사업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전달하신다면?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꼭 철저하게 알아보세요. 남들 다 잘 되는 거 뭐 그런 분도 있지만 8대2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. 뭐 10명 하면 2명만 성공한 그런 것들. 정말 이 일이 내 적성과 나한테 맞는 건지 충분한 사전 조사, 돈이 얼마 들어갈지,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런 거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